신나는 노래 틀어줘. 자. 아니야. 헤이 구글. 노래 꺼. 뭐 하는 거야 지금? 자,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트의 공포 썰 시작하도록 할게요. 조금 조금만 줄이고. 제목 중고 컴퓨터.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. 초등학생 때는 뭔가 찾을 게 있으면 부모님의 컴퓨터를 이용했었지만 중학생이 되어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게 된 저는 저만의 컴퓨터를 가지고 싶었습니다.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문제는 없었지만 학업을 소홀히 할까봐 부모님도 처음에는 바로 허락해주지 않으셨지만 결국에는 근처 가게에서 중고 컴퓨터 한 대를 사주셨습니다. 가게에서 발견한 그 컴퓨터는 조금 오래된 타입이긴 했지만 첫 컴퓨터이기도 했고 가격도 아주 저렴했기 때문에 사려고 했는데 실제로 구입해보니 그 컴퓨터는 약간 잔고장이 있는 상태여서 가끔씩 멋대로 켜지기도 했었습니다. 물론 그때마다 제가 끄긴 했지만 말입니다.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또 평소와 같이 컴퓨터 전원이 멋대로 켜졌는데 저는 속으로 또냐? 라고 생각하며 다가가니 어? 컴퓨터 화면에 떠있던 것은 잠깐 보면 사진인 것 같기도 했지만 동영상이었고 그리고 그 동영상에는 웹카메라를 보는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. 그리고 컴퓨터의 화면에는 제 뒤에 서 있는 흰 옷차림의 창백한 여자아이가 보였습니다. 화면에서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 여자아이가 씩 하고 웃는데 순간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러던 중 끽 하는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오셨는데 태훈아 밥 먹어. 그 순간 컴퓨터를 돌아보니 전원은 꺼진 상태였는데 라고 생각한 그 순간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.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는 목에 붉은 손자국을 남기며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. 컴퓨터 화면은 어머니의 목을 꽉 잡고 들어올린 광기에 사로잡힌 소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. 전 저도 모르게 어머니를 소녀로부터 떼어낸 뒤 방 밖으로 도망쳤고 그 뒤로 어쨌는지는 자세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. 결과적으로 그 컴퓨터에는 유명한 불제사에게 부탁하여 폐기했습니다. 불제사는 이 컴퓨터에는 어떤 소녀의 어긋난 감정이 들어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. 나중에 가서 그 컴퓨터를 팔던 가게에 물어봤죠. 그 컴퓨터는 어떤 남성으로부터 산 것인데 이따금 정기적으로 가게에 방문해서 컴퓨터를 몇 번 싸게 넘긴 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. 가게 주인 역시 그냥 싸게 매입할 생각에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다고 하더군요. 연락처 하나만을 받은 채 컴퓨터를 그 남자로부터 받아서 판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이 컴퓨터에 무슨 일이 벌어지시면 바로 폐기해주세요. 라고 가게 주인은 말했고 이 컴퓨터를 판 남자의 연락처로 연락해보겠다고 했습니다. 아마 가게 주인도 자기 손으로 폐기하는 것이 뭔가
꺼림칙하게 느껴졌던 걸까요? 다만 가게 주인이 그 남자가 준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니 실제로 전화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.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었던 가게 주인이 동네 친분 있던 경찰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연락처 있는 주소로 같이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 방문한 후 도시의 더 큰 경찰을 불렀다고 얘기했습니다. 그 이유는 집의 문은 열려 있었는데 경찰과 함께 들어가 보니 집 안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흔적은 떠난 지 좀 됐는데 이미 없었지만 서랍 등에서 피 묻은 칼과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몇 개를 찾았기 때문에 이 도시의 큰 경찰에게 바로 연락했다고 합니다. 도시의 경찰들이 와서 좀 더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지문 채취를 하고 몇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해당 지문의 주인은 몇 년 전부터 몇 건의 살인과 아동 납치 미수로 수배 중인 범죄자의 지문이 나왔다고 합니다. 이 일로 인해서 컴퓨터를 팔았던 가게 주인은 경찰에 몇 번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후로 그 남자를 잡았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. 경찰이 그 남자가 팔았다던 다른 컴퓨터 몇 대도 가게 주인에게서 회수를 했는데 컴퓨터 안에 끔찍한 동영상 몇 개가 있다는 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입니다. 이 일 이후에 저는 TV부터 스마트폰까지 전부 신품만 구입합니다. 오늘의 코트의 미스테리 극장 중고 컴퓨터 여기까지 하고 컨텐츠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글이 좀 그래요 이거. 솔직히 소스가 중요해. 소스가 야 씨발 진짜 맞잖아요. 소스가 중요한. 헤이 구글 신나는 노래 틀어줘. 헤이 구글 조명 색깔 하얀색으로 바꿔줘. 이제 시발 이 컨텐츠가 공포 그 자체였어. 컨텐츠랑 같이 옆에 있는 조개소년도 폐기하나요 코트 형님. 이재수 나와. 와 컨텐츠 이거 뭐냐 이거. 마지막에 컨마왕이라도 외치지. 헤이 구글 비글즈 우산 틀어줘. 빨리 방제 바꾸자. 야, 분위기 어떡하냐 이거. 야 몰입 존나 안 되는데 랄프야. 재수 씨 이제 앞으로 어머니한테 그냥 소고기 사드리세요. 재수 씨 이거 맞아? 아 잠깐만 여러분 이거 소스가 존나 중요한 것 같긴 해. 랄프 말대로 소스만 좋으면 진짜로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. 따르지 마십시오. 이렇게 합시다. 아 야, 근데 무서운 걸 잘 모르는구나 너가. 저는 공포를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. 근데 6시 59분 저 같은 경우에 너무 길어요. 일단 오늘 컨텐츠 피드백 해주십시오. 폰트 바꿀 거고요. 그냥 제가 화면에 안 나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검은 화면에서 저번에 그 잡았던 그 공포썰 그 프레임으로 가고 검은색 그 네모에 글씨가 나오게 해줘야 돼 너가. 오케이 그거는 쉽습니다. 그렇게 하고 글씨 사라지고 화면 뜨게 해줘야 돼. 방금 자료 준비한 그런 자료 같은 거 뜰 때. 네. 그렇게 해줘야 되고
공포썰이 저 뭐냐? 야 같은 거 효과음 말고 그냥 형이 하는 게 나을 듯. 내가 그냥 효과음은 내가 할게. 대신 이제 문 열어지는 소리라든지 이런 건 괜찮았어. 네. 사물의 어떤 그런 효과들은 네가 줘야 돼. 네. 그렇게 하고 공포썰 고르는 거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너가 글도 쓰고 하면서 시청자들한테 들어야 돼. 너가 그걸 선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카페 시청자들한테 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형 욕해줘. 바로 버리지는 말고 조만간에 또 해볼게요. 예, 새벽에 할거 없을 때. 그래서 너가 여러 가지 세팅을 항상 해놔야 돼. 알겠습니다. 내가 준비해라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폴더별로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야기들을 해놔. 이해 가십니까, 여러분들? 예. 우리 백성 대장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육회장인. 씨발. 놀래라. 자, 이렇게 할게요.